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선체 절단 작업을 하던 40대 민간 잠수사가 숨졌습니다. 구조 수색 작업을 하던 중에 생긴 두 번째 희생입니다. 절단 작업 중 펑하는 충격음이 있었고 사망 원인도 폐 손상으로 추정되지만 수중에서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대책본부는 아직 파악을 못했다며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자는 벌써 9일째 한 명도 찾지 못하고 안타까운 희생만 늘었습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마련된 진도군청 연결해봅니다. 김진희 PD. 네, 김진희입니다. 네, 민간 잠수사가 또 숨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오늘 오후 선체 외판 절단 작업을 하던 민간 잠수사 이모 씨가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3시 55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잠수사의 사망은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오후 2시 20분쯤 절단 작업 중 펑 하는 소리와 이 잠수사의 신음소리가 들려 동료 잠수사들이 수면 위로 부상시켰지만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대책본부는 발표했습니다. 동료 잠수사가 들었다는 충격음과 목포 한국병원 층에서 폐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보였다는 데 대해 대책본부 측은 아직 파악 중이라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은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펑하는 소리가 폭발과 관련된 게 아닌가 하는 추정들이 있더군요. 절단 작업을 할 때 폭발 위험이 정말 있는 겁니까? 이 잠수사가 하던 작업인 산소 절단봉을 이용한 수중 절단은 상당히 위험한 작업이라고 한 수중 수색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산소 절단봉에서 나오는 산소로 철판을 녹이는 절단 작업을 할 때 선체에 남아있던 공기 덩어리나 잠수사가 내뱉는 공기가 절단봉에서 나오는 산소와 만나면 폭발이 생기고 인체에 부딪힐 경우 상당한 충격이 있어 심하면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경우 폐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잠수사도 절단 작업 시 녹은 샘물을 입으로 불어내야 하는데 이때 샘물과 산소가 결합하면 폭발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잠수사와 수중 작업 중이던 김모 잠수사가 충격음이 들릴 당시 오른쪽 얼굴에 충격을 느꼈다고 대책본부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 다수가 산소가 터졌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어 수중에서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폭발 위험에 충분한 대비가 없었던 겁니까? 수색구조 전담반의 절단 작업에 대한 회의에서 사고 위험 논의와 대비는 자세히 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경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27일 산소 절단봉을 이용한 절단 방법을 쓰겠다고 발표할 때도 수중 작업에 효과적이라고만 언급했을 뿐 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절단 작업 중 폭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책본부 고명석 대변인은 절단 작업 중 사고 위험에 대한 질문에 베테랑 잠수사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대한 걱정은 없다고 국민TV 취재진에게 말한 바 있습니다. 투입할 잠수사들의 경력 사항을 이미 다 받아서 검토했기 때문에 확신한다고 말했지만 오늘 사고 이후 사망한 잠수사의 경력을 묻는 질문에 확인해봐야 안다면서 서류가 다 바지선에 있어 알 수 없다고 대책본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팽목항에서 가족들 회의가 열렸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결과가 나왔습니까? 민간 잠수사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진도의 실종자 가족들은 팽목항에서 비공개 긴급 회의를 열었고 회의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에 열린 이 회의에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20명 정도의 실종자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실종자 가족들이 선미에 이어 선수도 절단하자는 의견을 낸 바 있지만 대책본부는 현재 선미 부분의 수색 및 절단 작업이 모두 중지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진도군청에서 국민TV 뉴스 김진희입니다.